지방 얘기를 한번 해보면, 지방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듯이 뭐 이렇게 위에 쭉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, 슈퍼피셜 패트하고 이렇게 깊은 뭐 피하 지방이 있고 심부 지방이 있어요. 쉽게 말하면 그두 층이 조금 구별이 되는데, 그 다음에 이러한 지방은 또 이렇게 구획이 있어요.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좀 구분되는 구획이 있어요. 이거는 표정근에 의해서도 그렇고, 이렇게 또뭐 안면 유지인대로 해서 구변이 되기도 하고,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고, 이런 것들이 과연 수술로 인해서 바이올레이션이 돼서 지방이 이동을 하느냐, 안 하냐, 요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.